저기 구봉이야 뭐야? 아까 아저씨인데 바위 어 저기다 아저씨 저기 가서 물어보지 물어봐야 되겠어. 아. 많이 아, 계셨네요. 뭘 많이 어 이게 맞죽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네. 맞죽이에요? 아, 예. 쏙이 아니고? 예 네, 맞죽이에요. 맞 여기 맞 이 구멍이 나온다고 여기. 이게 소금을 넣어. 그러면은 염도가 높기 때문에 염도가 높기 때문에 지가 나와요. 바닷물보다 높게 하네요.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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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큰 거 잡았다. 귀여워, 귀여워. 시원해, 시원해. 야, 이거 맛있겠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거 초고추장 찍어서. 한번 해보셔요. 고기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박준규. 하지만 어째 한참을 그냥 삽질만 하는 것 같은데요. 야, 구멍이 안 보여. 팔까지 아파, 이제. 어우, 일이야, 일. 됐지. 또 잡으셨어요? 접지 금어. 가만히 기다려. 이렇게 잘 나오잖아. 아, 왜 못 빨리... 잡냐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에이, 주세요, 저. 잘하셨어요. 어, 진짜 할아버지 잘하시네. 이렇게 긁어갖고 땅을 깊게 구멍이 넣어도 파도. 아, 난 이렇게 많이 파는데? 아, 경사를 너무 많이 주는 그래. 그래, 깊이 안 파, 대로. 아, 깊이 안 파고 경사를 이래. 야, 만만하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 구멍이 보여. 아, 이거 참. 과연 맛조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자. 깨는 걸 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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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뽑아야 돼. 사자 뽑아야 돼. 어! 놀래갖고 부러졌다 그 말은 좀 더. 아이! 아이씨! 그러니까 그래. 한, 한 조건 되겠네, 한 조. 너무 깊이 봤어. 어우, 땀 흘리는 거 봐, 나. 누가 춥다 그랬어, 갯벌이? 응? 이렇게 하니까 땀나지? 예. 춥기는 멋이 추워. 명색이 쌍칼인데 맛조개 하나 못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본의 아니게 맛조개와 한판 신경전을 펼치는 박준규. 이제 잘 빼내기만 하면 되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잡았어요. 네? 제가 잡은 거라고요. 네. 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드디어 잡았어. 내가 직접 잡았어. 맛조개는 힘으로 무조건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살 달래서 잡는 것이 비법. 일단 요령이 생기니 처음엔 어렵던 맛조개 잡이도 식은죽 먹기인데요. 그런데 한쪽에서 뭔가 열심히 캐고 있는 남편 정웅 씨. 와, 이거 잠깐만요. 아버지 잠깐만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봐. 혼자 이렇게 잡. 이렇게 받으셨어. 그럼 뭐 캐보는데 뭐. 저는 이게 줍는데 왕이에요. 야, 이게 다 몇 개인가요? 살만 먹으면 국물이 끝내주는 동죽이 지천이네요. 밟지 마 이거. 네. 발리는데 거기. 아, 엄마 깡패야. 알고 봤더니. 엄마 깡패인 줄 이제 알았어. 이게 얼마나 깡패인데. 나한테. 아,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알죠. 남자도 들고 차버려 내가 아주. 아유, 제가 깡패 생활만 몇 년을 했는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것처럼 웃음이 가득한 세 사람. 어쩐지 노부부에게 개구쟁이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만 같습니다. 오자마자 오늘 수확물부터 확인하는데요. 이야, 참 많이 더 잡았습니다. 소금물에 담그라고 그게 정답이야. 콩나물 기른 거 넣고. 콩나물 기르신다고요? 네네. 저 좀 이따가 조개탕을 끓여 먹자. 그러자. 지타. 조개탕을 아, 끓여 먹자. 좋다 좋다. 좋다. 아, 우리 끓여 먹. 어디 보고 춤을 추세요? 앞을 보고. 저 조개 보고 춤 춘다. 조개탕 보니까. 조개 보니까 너무 신나거든. 조개탕을 끓여 먹자. 콩나물을 보여주세요. 콩나물 이게 대령이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오, 좋지. 이걸 진짜 키우신다고요? 집식하에 없는 게 없더니 콩나물까지 길러 드실 줄이야. 콩나물이 굉장히 실한데요. 오, 실하다. 자, 요건 또 다시 싸서 놔두세요.
의자나 테이블 이런 건 없어요? 테이블은 우리 뭐 인기도 하나 만들어야지 뭐 어떡할까. 아, 그냥 있죠 뭐 그럼. 뭐 이거 아무거나 이거 하나 갖다 가면 테이블 하나 만들면 되지 뭐. 뭐 임시로 간단하게 만들어 쓰지 뭐. 야에서 나가 다 그런 거지 뭐. 아니 이걸로 지금 테이블을 만드시게요? 예? 요만큼 하면 될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톱질하시게요? 여든이 넘은 나이인데도 톱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어느새 준규 씨도 아들처럼 함께 일손을 돕습니다. 잘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루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원래 이거 목수. 아 목수.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지. 아유. 야 역시 40년 목수 경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됐네요. 자, 와 됐습니다. 뭐 그 훌륭하네. 훌륭해요. 저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세요. 아, 올라가자 이거. 오. 저녁 준비를 위해 짬짬이 지어놓은 솔방울로 불부터 피우는데요. 뭐 이게 젖을 거. 잘 달궈진 솥뚜껑에 콩나물을 수북 올리고 오늘 잡은 조개를 아낌없이 팍팍 넣은 뒤 집시부부의 만능 양념장만 넣고 빨갛게 볶아주면 오늘의 메인 메뉴인 콩나물 조개찜이 완성됩니다. 나 그냥 부은 너무 많아. 안 많아? 많이 먹어버려. 아, 어머니가 막 그냥 하시는군요. 그냥 무대뿔 해야 맛있지. 그거 뭐 음식을요? 그렇지. 조개에 파나만 달랑 넣고 끓였을 뿐인데 이야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빠 와, 아 국물 너무 맛있어. 시원한 국물 책임지는 조개탕이 칼칼한 콩나물 조개 찜까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네요. 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간이 다 뱄어요. 내가 또 까주겠지. 어머니 까드릴게요? 네. 네. 천천히 해서. 어이, 좋다. 자, 아버지도 이거 한 입 드세요. 아유. 맛있다. 아유. 따봉따봉. 따봉이요? 오, 맛있어. 네, 보세요. 네. 부위하시고. 아이, 맛있다. 아이가 맛있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맛있어. 오, 맛있죠? 이게 맛있거든. 아이고, 좋아. 여행을 함께 할수록 어느새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누게 된 세 사람.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54년 사시면서 딱 한 가지 요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건 없으세요? 고쳤으면 하는 게 뭐 지금으로서는 옛날에는 뭐 못할 짓 많이 다 그래 술독에 빠져댕기고 그냥. 아버님이 어머님이? 내가. 할머니 계셨지, 시어머니 계셨지, 그 시댁거리 다 하고 고생 엄청 했어요. 대가족이셨어요? 대가족 한데 그 우리 집에 밥 먹는 식구 한 10명 넘었어요. 아. 뭐. 그럼 시집 왔으니 뭐 넉넉한 살린다고 고생 엄청 했고 그 식구 다 시댁거리 하라니까요. 뭐 고생이야 뭐 말라 이러하셨죠. 애기들 기르고 참 육남매 맞으러 저기서 자기도 고생했지. 어? 그 많은 식구는 매기 살리고 그랬 어쨌거나 그 고생을 했다 속으로 당신 어쨌든 좀 오래 살아주라 나는 그래 그게 소원이다. 애들이 뭐 잘한다고 할지언정 남편밖에 없다 늙을수록 그런 생각이지. 제 아버님은 제가 성공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걸 잘 못 보셨거든요. 막 고생하고 막 무명 생활할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예. 지금 어머니 연세에
막 옛날 욕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 게 어머니는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 그렇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 계실 때도 정말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자식들 다 성공해서 장가도 보내시고 막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여행은 계속 하실 거죠? 평생? 어, 계속.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데까지. 통일대면 이북으로 한번 갔다 오고 막 예. 그러고 싶어? 그래 운전하고 빨리, 이북 빨리 통일대라 그래야겠다. 통일은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뭐 갖고 백두산까지 뭐 만주까지 가지 뭐. 통일대면 북한으로 예, 갈 때 저희 차 타고 같이 한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빨리 주무셔야죠. 아, 우리 엄마 무릎팍 차! 어떻게 해? 아유 아버님 무릎팍 이 차야. 예. 일어나세요. 아유.